안녕하세요. 해성부터 100% 학원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동사가 즉 투부정사가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전치사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전치사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전치사를 쓰는지 또는 어떨 때 전치사를 쓰지 않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요, 이렇게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는 이것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요, 이렇게 띵발이 원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nothing, nobody, no one. 이렇게 띵발이 원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100%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way나 ability, 그 다음에 chance, 이러한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해석 방법은 이렇게 알았다 치고요. 자, I have nothing. 자, 띵발이 원으로 끝났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읽을. 또는 읽을 수 있는. 자, 1-1을 한번 봐볼까요?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읽을, 그것을. 자, 그러면 두 문장에서 어떤 게 맞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to 부정사의 명사적, 아니, 형용사적 용법이 나왔을 때, 이때 이 to 부정사 이하는요, 반드시 불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틀렸어요. 왜?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하니까. 그럼 영어에서 여러분, 완전 불완전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완전 불완전을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구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명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 to 부정사 뒤에 나오는 이때 이 목적어 즉 을을이죠. 자, 을을이 있죠. 그러면 완전한 거야. 근데 뭐야? 을을이 없어. 그러면 불완전해야 돼. 근데 투부정사 이하는 어찌해야 된다고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 read를 한번 봐봅시다. 이때 read 대신에 이때 이 to 대신에 그냥 주어 I로 고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read를 나는 읽었다야. 그러면 이때 나는 읽었다가 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은 무조건 여러분 을을 하나입니다. 을을. 을을 하나예요. 다시요. 자, 나는 읽었다. 그래서 무엇을 을을로 질문을 할 수가 있으면 그 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을을로 질문할 수가 없으면 그 문장은 완전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읽었다. 그래 무엇을 읽었니라고 을을요. 오직 을을 하나만 봅니다. 그래 무엇을 읽었니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문장이 완전해. 근데 이 문장을 이때 to 대신에 I를 넣고 나는 읽었다. 그것을, 을룰이 있어버리네? 문장이 완전해버리네? 이해되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이 완전하면 안 돼.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뒤가 어찌해야 된다고? 불완전해야 된다. 왜또 불완전해야 되냐? 그때 그 이유는 여러분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어째? 불완전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을 한번 봐봅시다. You need an underwear. 당신은 속옷이 필요합니다. 입을. 자,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입을 수 있는. 그러면 이 문장이 맞을까요? 이 문장이 맞을까요? 이 문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문장이 맞을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인 이하가 완전하면 안 되죠. 이걸 to를 뭘로 고쳐? I로 고칩니다. 그래서 I, 나는 입었습니다.
그것을.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을을 있으니까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쓰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쓸수 있는. 그래, 뭘 쓰냐? 나는 썼다. 그래, 뭘 썼냐? 편지를 썼냐? 일기를 썼냐? 독후감을 썼냐? 을을이 없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맞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바로 이 주의할 점이 3과 3-1과 3-2를 구별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3-2를 봅니다. 자,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어떤 뭔가를 쓸수 있는, 위에다가 쓸수 있는. 그러면 이때 나오는 something은 뭐예요? 위에다가 쓰니까 이때는 paper, 종이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종이 종류를 가지고 있다. 쓸수 있는 위에다. 그럼 3번은 뭐냐? 그녀는 가지고 있다. 쓸수 있는. 이때 이 something은 글을 쓸수 있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 독후감, 일기, 이렇게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3-2로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근데 이제 전치사 with단 말이야. 쓸수 있는, 가지고. 이때 나오는 이 something은 여러분, 펜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펜.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목적어는 다 똑같은데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앞에 나오는 이 목적어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쓸수 있는 가지고 이때 펜 종류.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 구별을 할줄 아셔야 되고요. 자, 4번 갑니다. 나는 원합니다. 약간의 친구를 이야기할. 자, 이 문장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전치사를 쓰면 맞을까요? 아니면 전치사가 없어야 될까요? 이렇게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또이 문장은 이렇게 전치사를 안 썼잖아요. 뭐 어떨 때 전치사를 쓰고 어떨 때 전치사를 안 쓸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설명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설명은 어떻게 드렸냐면 여러분 이 투부정사 이하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투부정사 이하는, 이 투부정사 이하는 문장이 어째야 된다고, 여러분? 불완전해야 된다고. 문장이 어째? 불완전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는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때 나오는 to를 여러분 주어로 바꿔볼게요. I talk.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대화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토크는 이야기하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뜻이 누구누구와 대화를 하다 이런. 나는 대화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나는 대화를 한다. 을을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을을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이 완전해 버려야 돼요. 근데 관계 아 투부정사죠. 이 투부정사의 문장 이하는 문장이 어째야 된다고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문장이 완전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with를 써주는 게 좋겠네요. 왜? 누구누구와 이야기를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석 다시. 나는 원합니다. 약간의 친구들을 이야기할. 이야기할 함께.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써줘야 돼요. 다시요. 영어에서 이 완전 불완전은 여러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해석. 을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래서 이 해석으로 구별을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주어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에 전치사가 나온다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또는 ing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장에 전치사 with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없어? 명사나 ing가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불완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한번 더.
자, 우리가 이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즉, 전치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별할 때, 이 문장이 어찌해야 된다고? 불완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때 나온 to를 주어인 I로 바꿔보는 거야. 그리고 talk를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야기한다야. 나는 대화를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을을이 이미 있어버리잖아. 나는 대화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완전해. 근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부분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래서 뭐요? 전치사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화를 합니다. 이때 some friend가 있으면 some friend를 이렇게 뒤로 보내봐요. 그러면 I talk some friend. 그럼 이 문장이 말이 돼요? 나는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친구들과.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이렇게 쓰지 않죠? 뒤에 이렇게 with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쓰는 게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의 정답은 바로 talk with를 써야 됩니다. 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나오는 to 대신에 주어를 써볼까? she 이렇게. 그 다음에 write 이걸 동사로 쓰는 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쓰나. 그럼 이 something을 그대로 갖고 와. 이렇게. 말이 돼? 안 돼? 그녀는 쓴다. 뭔가를. 말이 됐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더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5번 갑시다. 그 농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어떤 좋은 집이냐? 살수 있는. 마찬가지로, 이때 이 to 대신에 주어를 한번 적어봐. 주어를 he네, he. 이렇게 he.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주어, 사람 주어, 아무거나. 그 다음에 동사로 고쳐봐. 그러면 leave us.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house를 이렇게 보내봐. 그러면 a nice house. 말이 돼요? 그녀는 산다? 집에? 아니죠. 어디에? 그녀는 삽니다. 집 안에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n을 적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 다시요. 그는 산다.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잖아. 왜? 을를로 질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해.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치사 in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어쩐다? 해석을 해가지고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형사정법을 끊고, 이걸 주어로 바꿔버리고, 사람 주어 아무거나 적어요. 그 다음에, he leaves. 이렇게. 그리고 뒤에 나온 어쩐다고, 목적어를 이 leaves의 목적어로 한번 보내보라고. 이렇게. 그럼 말이 되냐고. 그녀는 산다. 좋은 집을. 말이 안 되잖아. in을 적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치사 뭐요? in을 써줘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할머니는 필요합니다. 의자가, 자, 앉을, 이때 to 대신에 뭐요? 주어를 하나 적어보자고, 아무거나. 자, she로 적어볼까? 그 다음에 sit,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뒤로 이렇게 보내보라고. 그럼 a chair, 이렇게. 그러면 그녀는 앉는다, 의자를 이렇게 적어요? 아니죠. 그녀는 앉습니다. 의자 위에 앉잖아. 이렇게 오늘 적어줘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치사 오늘 적어줘야 되고요. 질문, 자, 7번과 8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명사 뒤에서 이렇게.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부정어죠? 칼을. 어떤 칼? 자를 수 있는 사과를.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돈을. 차를 사래. 여러분, 이두 개의 문장 다 틀립니다. 이 문장요. 근데 일반 우리 애국인들은 또는 회화를 할때 대부분 이 문장을 자주 씁니다. 근데 애국인들은 잘 몰라요. 이 문장이 틀리는지 맞는지, 우리도 우리 문법 모르듯이 우리 애국인들도 이 문법을 모릅니다. 이 문장은 왜 틀리냐면 여러분, 이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여러분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문장이 완전해버리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이것 대신에 주어를 씁니다. I. 그 다음에 cut. 그 다음에 I cut an apple. 이렇게 적어요. 문장이 완전해 버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뒤로 또두 번째 이걸 한번 보내봐. 그러면 no knife. 문장이 말이 돼, 안 돼? 이런 문장. I cut an apple, no knife.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사과를 자릅니다. 뭐를 가지고? With knife. 칼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뒤에다 이렇게 with를 적어줘야 돼, 이렇게. 문법이, 이제 문법 시험이 어려우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원리는 내가 8번까지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렇게 I를 쓰고 by a car. 문장이 완전해버리네. 안 된다고 그랬잖아.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방법. 머니를 뒤로 보내봐. 이렇게. 그러면 I buy a car. 머니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차를 삽니다. With the money.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위드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명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렇게 찾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1번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뒤에 나오는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뒤로 보내가지고 말이 되냐 안 되냐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영어에서 여러분이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철이야, 형용사철. 그래서 영어에서 모든 절은 여러분 뭘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문장이죠. That we speak. English is easy. 이렇게. 이게 이제 명사절이거든요. 자, 절을 구로 고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절을 구로 고치는 방법. 절은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 그리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우리는, 즉, 주어, 동사만 있어도 이걸 절이라고 그럽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인 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구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없는 걸 구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구는 여러분, 이렇게, to 부정사와 ing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절이거든. 자,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야. 이 절을 뭘로? 구로 고칠게요. 절을 구로 고치는 방법은 접속사를 제거해. 그 다음에 주어를 제거해. 그 다음에 동사를 뭐요? to 부정사나 ing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접속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뭐요? to 부정사로 고쳐. 그러니까 to spea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English.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걸 ing로 고치면 speaking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대절이 나오면 이렇게 to 부정사나 이렇게 ing로 바꾸어 쓰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관계대명사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게 두 개, 마침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어.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이두 개의 문장을 앞에는 명사를 찾고, 뒤에는 대명사를 찾아서, 이때 나오는 이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고치면 돼. 그래서 앞 문장을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이걸 관계대명사로 고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쓰고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썼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절이 돼. 무슨 절? 관계대명사, 형용사 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나오는 이 절을 우리는 뭘로 고칠 수가 있어? 구로 고칠 수가 있어. 자, 절을 구로 고치는 방법은 똑같죠. 접속사 제거. 자, 주어가 있네. 주어 제거.
자, 그 다음에 이걸 뭘로 to 부정사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to 부정사로 고칠까요? ing로 고칠까요? 여러분, 그 문장에 조동사가 있으면 미래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적어. 그 다음에 미래적 개념, 과거나 현재적 개념은 ing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제거, 주어 제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구가 됐어, 구. 우리는 이것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구. 왜? 지금 이 밑줄 친 문장에 조동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을 구로 고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둘다 문장이 어째야 돼? 불완전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문장도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 문장도 나이프하고 이다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시 사라지면서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뀌어진 거야.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적어. 관계대명사 문장은 어찌해야 된다고?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만약에 with가 이 with가 없어버리면 문장이 완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with를 써야 됩니다. 이 절을 뭘로 고치는 거야? 이 절을 구로 고치는 거야, 구로. 구로 고치는 방법,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접속사, 제거. 주어, 제거. 조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투부정사. 그래서 이렇게, 투, 커런, 애플, 위드를 반드시, 위드를 반드시 써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명사 뒤에 나와서,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어찌해야 된다? 반드시 불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불완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